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10가지를 두 분의 전문가에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LX 인터내셔널, 데보마그네틱,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손현호 팀장은 TNR바이오펩, 이구산업, 그린플러스, 한글과 컴퓨터, 롯데케미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이 종목 조금 더 궁금하다,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도 얼마나 해야 되나, 아니면은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아서 매수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LX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대표적인 물류회사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자재 관련해서 LX 인터내셔널이 그 물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이 호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물류 대란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류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연간 3천억 정도를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면 물류에 이제 한정돼 있다라는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물류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물류 사업부를 진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규모가 연간 3천억 규모, 적지 않은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추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향후 LX 인터내셔널이 지금은 뭐 석탄 위주로 치중하고 있는 물류 산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 또 LX 인터내셔널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약 2주 정도 남은 증시 일정을 감안할 때 네. 배당 투자로서의 매력도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배당에 따른 투자 수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면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지금 오히려 매수 적기다라는 차영주 소장님의 평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TNR 바이오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독자적으로 개발한 3D 바이오 프린팅 및 세포 프린팅의 필수 재료인 이 바이오 잉크의 상용화를 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첫 번째 종목 제약 바이오 관련 설명 말씀드리면서 시황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개별적인 종목, 그다음에 오늘은 개별적 기술을 가진 종목과 mRNA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TNR 바이오펩 같은 경우 지난 7월과 저번 주 17일 12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 인공 피부에 대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수한 재생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것을 게재한 것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좀 증권가에서 인공장기 플랫폼의 상업화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술력을 상업화를 통해서 재무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고, 저번 주 금요일에 좀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코스닥 섹터 좀 약세를 보일 때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 저번 주 양봉 나와 주었는데요. 이 맥점을 잡힐 때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했다는 맥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력에 대한 재무가치 향상에 외인과 계속 관심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도 음봉으로 시작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을 갖춘 종목과 mRNA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세 속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TNR 바이오 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손 팀장님 최근에 제약 바이오 소개를 잘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예, 데보 마그네틱스입니다. 네. 일단 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일부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이제 각종 소재 단계에서 철을 좀 그 뽑아내는 그러니까 철을 제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소재 안에 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탈철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업력 자체가 워낙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물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대거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보 마그네틱스 같은 경우 하는 일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네. 주가 수준이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조금 움직임을 좀 나타내기 시작한 게 일단 소재 임가공 쪽에 좀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것들을 클린화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진행을 좀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회사가 적절히 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2차 전지 소재단에 들어가는 이러한 물량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소재들을 클린화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들 이게 더군다나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격화될 리는 만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보 마그네틱스가 오히려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럼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해도 괜찮나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유튜브에 유영민님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의 출발 상황인데요. 자, 중국에 일단은 0.34%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중국이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를 0.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일단은 이러면서 중국 증시가 0.34%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49% 하락하면서 출발하면서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은 약세에 출발하고 있는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이구 산업입니다. 이구 산업이요? 네, 산업용 동판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목이고 이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좀 수혜를 입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이런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좀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2019년과 2020년에 기록했던 영업순 손실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이런 원자재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타이밍 맞춰서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익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라는 평이 있고요. 이번에 3,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6%, 영업이익은 무려 195.3%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주와 가치주 관점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7.1배로 이제 측정이 되었는데 네. 향후 이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우리들 사이에서 학습 이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치명률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금방 일어날 수 있다라는 투자 마인드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구리의 3월물 선물 가격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실질적으로 가져갔으면서도 선물 가격 인상에 따른 주가 부양의 재가능성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단기 스윙 두 가지 관점으로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구 산업 장단기적으로 다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는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한 차례 소개를 드렸던 KB금융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때랑 주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재료들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금리 인상을 내년도에 이제 전 세계들이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금융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증권주와는 좀 궤가 다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말에 배당 수익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고 나서 결국 시세가 떨어지고 나면 특별히 의미가 없죠. 하지만 지금 내년도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받고 나서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 2주간 정도 보유하게 된다면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금융뿐만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라든지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동반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KB금융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또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주들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게요. 있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관심이 원에 충분히 들어온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의 기조 그리고 연말 배당까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KB금융 전에도 늘 강조해 주셨지만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그린플러스죠. 유튜브에서 펄님이 네. 이 그린플러스 농업 관련 기술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를 목표가를 안정하고 계속 그냥 모아가는 전략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좀 그렇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농업 관련 종목이면서도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농업에 적용한 이제 스마트팜 관련 종목을 볼 수 있는데 국내 최초로 첨단 수직 농장을 개발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고른 토양에다 농사를 짓는데 이런 고른 토양을 층층이 만들면서 좀 더 농업을 효율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그런 AI를 통한 관리할 수 있는 농업,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개발 사업을 착수를 통해서 연간 150억 원 규모의 농작물 생산 규모로 증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에 의한 실적 전망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 보면 연간 15에서 20% 좀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 국한되지 않고 뭐 베트남이나 유럽 등에도 수출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재무가치가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가치 투자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5월 이후에 좀 단기적 슈팅 동반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런 단기적인 상승률이 좀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도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뭐 폭발적인 재무가치 향상보다는 점진적인 실적 전망세가 보여주고 있고 이런 해외 수출 통해서도 추가적인 재무가치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그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그 의견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탈했다가 복귀했다가 다시 한번 단기적인 차익시장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좀 전고점 22,000 부근에서 수익 청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 펄님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오늘 좀 강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세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백신 관련주들 이런 쪽들의 관심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지금 가시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기반에 따른 단백질 기반에 따른 위탁 생산 공장을 동시에 지금 현재 오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네네. 앞으로 이 시장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시장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 보여지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약사가 먼저 이것을 나타낸다 그것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탁 생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런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워낙 물량들이 이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위탁 그 자체 개발해서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고 여기에 나온 수익을 가지고 자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형태의 영업력을 그리고 매출 구조를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새 94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 한번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손현호 팀장님.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 정부이거나 지자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는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좀 오랜 기간 봐온 종목인데 과거에는 좀 가치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좀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 성장주 관점으로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좀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한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서 최대 10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마이룸 서비스와 최대 500명이 어떤 세미나를 열 수 있는 스퀘어 서비스를 포함한
이제 뭐 싸이월드 개념의 한컴타운 베타 서비스를 1월에 좀 배포한다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보여주었고요. 단순하게 이런 테마뿐만 아니라 이제 한컴사인이라고 하는 베타 버전, 이제 전자서명 서비스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한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문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서비스까지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도 갖고 있고 단순하게 그냥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문서 결제 서비스까지 갖출 수 있는 시스템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실적 대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볼 수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이라고 하면 손절가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익 관점 접근하실 분이라고 하면 점진적인 매수세 가져가시면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셨는데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민 소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쵸. 인적 분할한 이후에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좋고 아무래도 통신 관련주들이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여러 가지 조금 인기를 좀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분할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완전히 비통신과 통신과 구분됐기 때문에 SK텔레콤의 통신 사업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5G 관련해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앞으로 다양한 테마에 있어서 5G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도 탄탄하게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SK텔레콤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손현우 팀장님, 마지막 종목.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해 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그쵸? 이제 화학계통에서 좀 실적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업종 대비 적합 매력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심화되고 있고 배당까지 주는 종목입니다.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기대감 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가치는 반영이 크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다음에 뭐 델타 변이도 있고 그다음 7월 기점을 시장이 밀린 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자른 모습 보여주는데요. 2021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에서 50% 증가하면서 업종 대비 퍼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저평가 매력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업종 퍼가 110 정도 되는데 현 주가 대비해서는 한 70 정도 되는데 2021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퍼가 거의 10에서 15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점진적 7월부터 점진적인 하락세에 보여주고 지금 박스 하단부에서 맥점 잡고 반등 나고 있는 데다가 배당도 1.5에서 2%가량 주기 때문에 요즘 연말 시즌에서 배당 관련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에 배당 매력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롯데케미칼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0가지 종목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영기 소장님은요? 저는 KB금융을 말씀드리도록 KB금융. 하겠습니다. 네. 뭐 내년도를 바라보고 배당까지 본다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연말에는 배당주, 금융주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KB금융이고요. 손윤호 팀장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설명드릴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에 50%도 말씀 못 드렸지만 과대 낙폭이 선반영됐고 맥점이 잡혔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해질 것이고 배당까지 주는 롯데케미칼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팀장님. 마지막 탑픽으로 롯데케미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